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야. 근데 일부러 나를 유인한 거야 지금 그냥. 자, 사연 들어갑니다. 이거는 제보 드릴 것이 있어요. 저희 아버지 고향에 보면 조그만 버려진 폐교회 같은 게 보여서 제보 드려요. 아버지한테 물어보니 아빠 어릴 때부터 있었던 곳이라고 하네요. 아버지 말로는 거기가 사이비교? 이단? 뭐 그런 거라고 하던데 아버지 어릴 때 기억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을 돌아다니면서 종말이 온다며 종말이 오면 자기네 교주가 축복했다는 생명물만이 마르지 않을 거고 모든 사망자의 영혼을 불러 심판을 한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식의 이상한 말들을 전파하고 다녔대요. 그중 제일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그 교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 신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네요.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라 당연히 그 교회는 가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그곳을 다니는 분들도 계셨다네요. 그리고 아버지만 일 때문에 타지역으로 나오셨고 그 뒤로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만 그 동네에 사셨어요.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더 자세한 사연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저희 아버지도 아시는 게 거기까지라 아마 주민분들 중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. 혹시라도 휴가여행 때 가주실 수 있으면 한번 방송해 주세요.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진짜 사이비 종교였을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라고 왔습니다. 2019년 8월 21일 흉가여행 1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그렇지. 바로 이 느낌이야. 뭐야? 아니지. 어? 바람? 바람인가? 고양이 꼬 야 이제야 야 에이 에이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내가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뭐 있다 뭐가 있다
뭐가 있대? 어디에 있어? 위에 있어? 어? 바로 이런 맛의 흉가 여행하지. 얘들아, 린정. 바로 이런 맛의 흉가 여행 6회 한 번씩 때려보는 거야. 알갔음 둥? 수살... 뭔 냄새야 이거? 스샷 준비. 잘만 하면 찍힐 수도 있겠다. 여기 뭐 있나? 스샷 준비. 잠깐만. 당신 누굽니까? 당신 누구예요? 와, 세다. 세다, 세다. 엄청 세다. 당신 누굽니까? 당신, 나 들이우는 거 재밌어? 나 들이우는 거 재밌냐고?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뭐야? 성미카엘 대천사여, 너의 이름을 말하라. 너의 이름을 말하라, 성미카엘 대천사여.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? 당신 누굽니까? 뭡니까? 그만.
그만. 옳지. 물길이네. 나오십시오. 에? 에? 방금 들은 사람 나와. 나와. 나올 수 있잖아요, 충분히. 지금 그만하세요. 그만.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 거 압니다. 그만하시라고 했어요.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. 그만. 저거 지금 나올 수 못 나올 수 저 안에서 무슨 상황인지 몰라. 나올 나 유인한 거야. 그냥 나를 그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나올 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야. 근데 일부러 나를 유인한 거야. 지금 그냥 그 안으로. 자, 여기 있겠습니다. 저한테 얘기하세요. 누구세요, 당신? 예?
어딨어? 어딨어? 어디서? 된다, 된다. 아, 관찰 카메라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. 관찰 카메라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. 때에 따라서는 하기도 하는데 오늘 상황은 어차피 뭘 해도 안 먹혀요. 부적 뭐 다 안 먹힙니다. 잠깐만 여러분들. 여러분들 잠깐만요. 이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. 무슨 한이 그러고 많으십니까?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제가 얘기 다 들어드릴게요. 얘기 좀 한번 해보십시오. 덤벼 들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덤벼 한번 드려볼게요. 기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. 자, 가시면 안 됩니다. 저는 성의를 보였습니다. 저 성의 표시 했습니다. 이러식입니까? 어디 계세요? 이제는 제가 빡칩니다. 이제는 제가 화났어요. 어디 계세요? 안돼 안돼 여러분들, 이거 대화 될 것 같으면은 진작에 대화로 응했습니다. 이렇게 장난 안 쳐요. 이거 안 됩니다. 대화 여러분들 오늘 일련의 상황 보셨죠? 여기 안 됩니다. 제보자분 여기 기억에서 지우시고 절대로 여기 근처 오지 마세요. 아셨습니까? 안 됩니다. 여기 저도 여기서 오늘 좀 이따 차에 타면은 좀 이따 숙소 들어가면은 여기 장소 지울랍니다. 삭제시킵니다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